여러분 안녕. 지금 엄마랑 외출하려고 나가기 전에 카메라부터 켰어요.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꼭 발라줘야 돼요. 겨울이라고 뭐안 바르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랑 외식하러 가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인도 음식이거든요. 인도 음식. 제가 진짜 인도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인도 음식점 중에 딴 데 가지 말고 강가를 가세요. 강가. 강가. 진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인도 음식 아직 안 먹어보신 분들은 꼭 여기 가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엄마가 뭐 홈쇼핑에서 샀다고 했는데 조성아 22 CNT 블렌디 프레시 믹스 알포 1호 라이트 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일단 써볼게요. 그냥 베이스인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오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오 약간 비비크림 같은데요? 발라보겠어. 얘는 뭐 어찌 바르는겨? 그냥 이렇게 두드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 옆에서 그냥 베이스네요. 베이스. 어머. 얘가 뭐 딱히 커버가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그냥 광 나는 베이스예요. 광 나는 베이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드리라고 되어 있네요. 좋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광도 나고 톤 보정도 조금 돼주고. 아직 감기가 덜 나왔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수아님이 계세요. 수아님께서 저 감기 걸렸다고 걱정해주셨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나왔어요. 수아님 감사해요. 저 지금 다 발랐어요. 이제 영상에 자주 나올 듯. 급할 때 얘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건 견미리 팩트. 맞나? 견미리 쿠션? 팩트 팩트.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23호. 미디엄 베이지. 얘로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얘도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냥 촉촉해서 좋아요. 촉촉해서. 그리고 막 색상이 미친 듯이 밝고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은 얼굴이 회색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아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구매해보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눈썹 그릴 땐 말이 없어진다. 자 이렇게 눈썹 다 그렸고 오늘은 얘 홀리졸리. 제가 얘를 옛날에 샀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진짜 잘 썼는데 그래서 다시 샀다? 근데 그 잃어버렸던 게 최근에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홀리졸리가 두 개가 됐어. 너무 많이 발랐어. 됐다. 얘는 바쁠 때 단독으로 사용해주면 진짜 좋아요. 완전 컬러가 예술이야, 예술.
됐다. 노노노. 아 그리고 아까 카레가 아니야 커리 얘기했잖아요. 그 강가에서 가장 맛있는 커리가 치킨 마큰이란 커리예요. 이게 여자들이 먹으면은 환장하는 맛이에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맛. 한 번 먹으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맛. 얼스 얼스. 그리고 그냥 라인만 살짝만 그려줄게요. 아 근데 진짜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얘를 사려던 게 아니라 젤 아이라이너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거 사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얘가 온 거예요. 근데 결국엔 두 개 다 샀는데 걔보다는 얘를 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이게 써보니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저는 괜찮아서. 저같이 눈 좀 올라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위에 해주시고 꼭 언더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살. 오, 오늘 좀 화장이 잘 됐는데? 근데 오늘 좀 너무 급해가지고 대강대강 해야 해요. 대강대강. 뷰라 뷰라. 픽서 픽서. 진짜 에뛰드 픽서가 진짜 질린 것 같아. 픽서가 마를 동안 블러셔 해줄게요. 오늘은 엘프 패션 핑크. 얘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써봤나? 모르겠다. 기억이 없네. 이렇게 살짝 광대 쪽. 울. 아이. 울. 보이세요? 이쁘죠? 아, 너무 광광거리나? 근데 이게 막 번들번들이 아니라 광광광이에요. 광광광광. 엘프가 참 좋아. 저렴하고 질도 좋고. 자 이제 픽서가 다 말랐을 테니까 마스카라 해줄게요. 4D 이거 진짜 얘가 3,300원이라는 거에 감사해요. 진짜 잘 올라가요. 진짜 롱래쉬. 픽서랑 같이 쓰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이거 제가 이거는 솔직히 관상용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파우치에만 넣고 다니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바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복숭아 향이 나요. 좋아. 일단 이런 유분만 잡아줄게요. 마지막 립! 마몽드 틴트 컬러반 인텐스 벨벳 레드. 저의 요즘 데일리템이죠. 아, 이 컬러는 진짜 너무 이쁘다. 제가 이거를 1년 전에 샀거든요. 근데 한동안 잃어버렸어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 겨울 외투 주머니에서. 꼭 그러더라. 컬러가 진짜 예술이야. 이렇게 해서 끝! 그럼 저는 이만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일리 영상 이제 자주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